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보스 앰프 앤 IR 캐비넷 IR200. 와. 와. 얘는 거의 뭐 최근 모델이라고 해도 돼요. 얘는 IR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대요. 여기 있다. 전용 어댑터고요. 여기 또 이거 있죠? 스탠드용 스위치가 있어야 될 것만 같은 어댑터. 네, 전용 어댑터고요. 자. 있자. 있자. 네, 와우. 얘는 그 컴퓨터 녹음용으로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라이브용으로도 좋고요. 네. 그냥 연습할 때도 그냥 써도 되고요. 이게 아웃이 뭔가 많아요. 라고 샌드가 있고요. 샌드 리턴이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 루프로 빼도 되고. 네. 그래서 이게 많구나. 뒤에 다 몰려 있네요. 여기에는 없고. 네, 이쪽으로 억스인하고 폰 단자 있고요. 익스프레션 페달, 컨트롤 페달 있는 거 있고. 여기 USB 단자가 있네요. 5핀이에요, 5핀. 네. 자, 이거가 여기는 다 클릭이 되고. 와, 이게 되게 보스는 뭔가 탄탄하게 만들었어. 진짜 튼튼하고 진짜 기계처럼 만드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메뉴랑 여기 세이브. 이거 두 개 같이 넣으면 세이브겠죠? 네. 이거는 좀 사운드를 좀 모니터링으로 해서 우리 컴퓨터로 좀 뽑아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게 볼게요. 640g. 640g. 다들 뭐 500g이 넘어가는,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야하, 와바밥. 자, 보스에서 나왔습니다. 얘는 거의 요즘 새 제품이에요, 거의. 네. 네, IR200. 앰프랑 IR 캐비넷 시뮬레이터? 아, 그렇죠. 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IR. 아, 네. 네, 이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 레코딩 할 때나 아니면은 뭐 공연장에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만의 뭐 사운드 캐비넷하고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다 살 수 없으니까. 네. 캐비넷 사운드를 내가 그 캐비넷 사용하고 싶다 라는 그 캐비넷을 여기서 사용해서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집에서 가장 이게 필요한 거는, 집에서 레코딩 할 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캐비넷과 헤드를 우리가 집에서 물릴 수 없으니까. 물릴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네, 공간이 아니라면. 아니, 뭐 돈이 많아도 그걸 사서 어디다 그러니까. 쟁여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집도 크겠죠? 아이, 엄청 커야 될 텐데 지금. 그래서 그런 이제 홈레코딩 시에 굉장히. 네. 필요하고, 그리고 사운드의 질감 자체가 우선 캐비넷하고 헤드를 물렸을 때랑 완전 다르니까요. 그냥 시뮬레이터도 요즘 너무 잘 나와서. 네. 좋긴 하지만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컴팩트한 사이즈의 기어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또 다른 사운드가 더 뭔가 단단한 면이, 제 느낌엔 그래요. 네. 그 노이즈가 되게 많아요. 사실 시뮬레이터에서. 그렇죠, 그렇죠. 노이즈 잡는 게 되게 어려운데 요즘 뭐 노이즈 리덕션이 있다 하지만. 좀 답답해지고. 리덕션. 그렇죠. 깔면 또 답답해지는데. 그래서 얘를 쓴 다음에 그 위에 다른 뭐 기타 리기나 이런 그렇죠. 걸 사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한 사운드를 좀 더 내실 수 있다라는 설명 드리고 요. 네, 이게 이제 앰프 없이 공연 나가도 앰프 없는 데서 공연할 때. 네네네. 그냥 그 저 메인 거기다 팍 꽂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 분도 내 봤는데, 나는 그 간이 콩알만 해줘서 그렇게 못하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타 페달이 있잖아요. 네. 페달보드. 네. 그거는 거의 라이브용이라서. 그렇지. 앰프에 거의 꽂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에서도 이 내 페달보드 사운드를 녹음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얘를. 그래. 사용하고 여기에 페달보드를 물리면요. 이 사운드를 그대로 컴퓨터에 넣으면 가능하시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얘는 되게 다방면으로 앰프랑 헤드를 우리 집으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다방면으로 사용하시기엔 굉장히 편한 그런 기어입니다. 그리고. 네. 앰프 끌 수도 있죠. 앰프 끌 수 있어요. 그러면 헤드를. 나는 마샬 헤드 좋은 걸 갖고 있어서 나는 이걸로는 죽어도 써야 되겠다. 그치, 대신 캐비넷이 난 한 종류밖에 없다. 그럴 땐 캐비넷 딴 걸로 쓰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헤드랑 어떤 캐비넷 물렸을 때 어떤 사운드가 나는구나, 어떤 조합이 좋구나라는 걸 얘도 알 수 있는 거죠. 오호. 사실 이런 느낌의 종류의 기능은요, 멀티에 있어요. 있죠. 예. 멀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멀티의 공간계라든지 다른 이제 드라이브 사운드도 워낙 중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캐비넷하고 헤드의 그 퀄리티
보니까 그렇게 높은 멀티는 별로 없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주력이 고거니까. 네. 헤드랑 캐비넷이에요. 네. 이 조합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메모리 안에 네. 128개의 메모리가 있는데 이 안에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드라이브 베이스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베이스 연주자들한테도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그런 아이의 사운드를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려고 뭐 HX 스톰프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만 얘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프리셋을 좀 프리셋을 쭉 훑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내추럴하고 뭐 112 예, 내추럴 사운드 12인치 하나짜리랑 그렇죠. 예. 스테레오로 예.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듀얼리스트를 네, 걸고요. 네. 그리고 캐비넷 사운드를 써볼게요. 이건 JC120이네요. 재즈 코러스 120이니까 네네. 롤랜드 거니까 그냥 이름 그대로 써놨구나. 아 그렇죠. 자기네 거 안 내도 돼. 사용권을. 네. 바로 아, 그대로 해놓은군요. 아, 예. 개인 레벨 베이스 미들 트래블. 네. 오. 아, 그 하이 게인 일단 듀얼리스트 한번 꺼볼게요. 진짜 깔끔한 사운드. 네. 진짜 깔끔하다. 수가 있는데 지금 버튼으로도 스탠더 설정이 가능해요. 깔끔해. 베이스. 이건 내추럴 베이스들이. 네, 베이스들. 좋다. 아,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에 대충 대략적으로 지금 쭉 들어봤는데 여기에 네. 지금 폰단자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요. 네. 이렇게 폰단자에 레벨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얘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네. 폰단자랑 얘랑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그 톡톡 한 번씩 누르는 게 참 기능이 기능이 좋죠. 참 예쁜 게 다 들어있네. 네. 그리고 이것도 딱 앰프를 누르면요. 네. 앰프 안에 들어가서 바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이거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네, 여기서 바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엑시트 버튼으로 예. 바로 뭐든지 나갈 때 다 이것만 누르면 다 나가지는 거고 그리고 캐비넷 버튼 누르면요 캐비넷 바로 이렇게 설정 가 살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페이지를 넘길 땐 여기서 페이지 넘기죠. 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설정을 했던 값을 여기에 저장하고 싶으면 얘를 두 번 딱 얘 두 개를 같이 누르면 되겠죠? 같이 누르면 이제 라이트가 있죠? 아, 네, 라이트로 가서 네. 이제 이름 정하고 네. 그리고 이 값을 다 변형하기 싫다 지금 얘 노브가 움직이는 게 싫을 때는 얘를 홀드로 해서 꽉 눌러주면요 네. 락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 노브 값이 변하지 않게 그런 기능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딱 봤을 때 전체적인 사운드적인 느낌이 제이락 느낌? 너무 깔끔해가지고 이게 지저분하고 뭔가 그 마초 느낌보다는 되게 깨끗하게 그 일본 락 밴드가 쓰는 팬더 트윈 리볼브 아 그치 일본 그치. 락 밴드가 쓰는 마샬 그치 일본 락 밴드가 쓰는 배사부기 뭐 이런 사운드였다 일본 애들이 생각했을 때 그 제이락 사운드가 다 묻어 있고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사운드 기본적인 베이스 사운드가 이러면 다른 이펙팅을 물렸을 때 되게 깔끔하게 물리고 맞아요. 발라지는 게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좋긴 한데 태생적으로 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무슨 이게 락 사운드냐. 너무 꺼칠지가 않아갖고 그렇죠, 너무 그렇죠. 고와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메탈이 맞죠. 그렇죠. 메탈 맞긴 맞죠. 딱 맞네요. 일본 갔었을 때 그 네. 클럽에서 나오는 사운드와 너무 비슷해가지고 지금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깨끗하고. 근데 뭔가 그 냄새가 조금 좀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와 좀 신기하기까지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팩토리 세팅이라고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기존의 이 셋업이 돼 있는 걸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여러분들 여기 메뉴로 들어가시면요. 여기에 메모리, 뭐 다운업, 펑션 이 다운업을 뭘로 설정할 거냐 뭐 그 펑션도 있고요. 컨트롤 펑션도 있고 이 컨트롤 페달이 따로 이게 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펑션이 있고요. 옆으로 돌리면 익스프레션 페달, 이거 시스템, 미디, 값들 다 여기 들어가셔. 팩토리 리셋도 있네요. 맞으면 다 값 조절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엑시트 누르고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다 같이 누르면 바이패스 되죠. 두 개 누르면? 바이패스 그냥 그냥 허당 소리구나.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소리. 그냥 이 기타 소리 그냥.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공연장에 가가지고 헤드에 물렸어. 헤드만 쓰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집에 헤드만 있다. 캐비넷이 없어. 그렇죠. 라고 했을 때 뭐 헤드를 내 걸로 쓰고 싶을 때 얘를 꾹 눌러주시면 오프가 돼요. 네. 그러면 다이렉트로 꽂으면 되겠네요. 네, 헤드에다 다이렉트로 꽂아가지고 저거는 나오고 얘 물린 다음에 요거 캐비넷은 여기서 IR로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헤드랑 여기에 있는 IR 캐비넷 사운드랑 같이 물릴 수가 있죠. 헤드 없으니까 허당이구나. 네. 그리고 다시 꾹 눌러주면 그리고 캐비넷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연장에서 캐비넷은 그냥 공연장 캐비넷 쓰고. 오. 캐비넷 없으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진짜 이상하네요. 네. IR이 아니라 R인데 그냥. 네. 이렇게. 그래서 공연장에서는 이제 헤드랑 캐비넷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캐비넷을 이렇게 또 끼면 또 멋진 헤드가 와. 그 캐비넷이 주는 그 음장감이 진짜 달라. 리버브도 엄청 고급이야. 그러니까 홀 리버브가 있네 지금.
좋은 질감이 있어가지고 와 이거 쓰면 이거 써가지고 녹음하면요 거의 되게 깔끔하게 나오겠네요. 아 거의 그렇죠. 뭐 이거 젠트 곡, 예. 뭐 젠트 사운드 젠트 사운드도 내고 저 뭐 뭐 깔끔한 락이나 헤드 아, 메탈도 되게 깔끔하게 일본 나오고. 드라마 주제가 같은 그렇죠. 어 거기에 예. 보스 스페이스 에코를 딱 물리면 아 그럼 또 아, 이런 또 DD3 물리거나 예, 뭐 그럼 또 뭐 엄청나게 일본 레드 제플린 되는 거죠. 그런 일본 제플린. 네 이게 생각보다 뭐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하게 IR하고 이제 캐비넷하고 헤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 가지고 네. 어, 여러분들 가져가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내책스 그토카 되게 컴팩트하잖아요. 아 그런데 어 이건 못 읽겠다 진짜. 아 이게 진짜, 지금 거의 뭐 그 뭐라지 팩맨? 아 그러니까 그 팩맨 수준이야. 이게 진짜 거의 2D. 그, 예, 그게 네. 흑백이잖아. 네. 보백. 보라색이랑 어. 백. 아 예. 그래서 되게 디지털스러우면서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빈티지에 되게.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고수하는 거야. 네. 계속 이렇게 이렇게만 하는 거야. 계속. 아, 그 장인 정신은 좀 알아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 그 좀 LED로 딱 이렇게 했으면 좀, 좋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맞습니다. 비싸지도 않은데. 네. 네. 가격이 근데 65만 원. 65만 원이면 어. 뭐? 그렇죠. 오인펫을 사는 것도 그 정도 들고요. 좀 웬만한 좀 어느 정도에 있을 만한 오인펫은 그리고 얘는.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버스킹이 이제 많아지고 네. 아니면 행사가 많아지면 이제 밖에서 악기를 대여하는 그거를 좀 빼고 아 그냥 기타 앰프 없는데 네. 기타 네. 쳐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했을 네. 때 네. 얘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PA에 꽂으면 되게 네. 믹서에 그냥 바로 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어, 내 페달보드에 네. 얘 가져가면 끝나는 거죠. 앰프 네. 없어도 됩니다. 네. 또 복잡하게 생겼는데 복잡하지도 않고요. 네 그렇죠. 자 역시 5만 원이죠. 한 줄평 주시죠. 여기 있는 앰프랑 캐비넷을 다 사실려면 아시죠? 한 3억 정도 드시는 거. 3억. 뭐 그럴 네, 수 있겠다. 네. 네, 네. 뭐 3억 원어치를 내 페달보드에 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기타 앰프와 캐비넷을 씹어 먹은 팩맨. 네, 맞습니다. 다른 거 사용할 게 많긴 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몇 대? 몇? 7.5. 7.5. 오, 7.5. 오, 좋습니다. 원래 들어있는 사운드 모르겠어요. 레코딩해서 또 내가 또 입혀보고 레이어 해보면 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진짜, 내가 보기에 기타 이펙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기타 이펙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그냥 정말 어 공연용 행사용으로 그냥 들고 다닐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기타용 악기 악기 그렇죠. 좋아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조금 드네요. 예. 네 오늘 보스의 IR200. 어, IR200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스와 함께 저희 좀 대장정을 가야 되는데 좀 보스에 대해서 좀 더 되게 뭔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살짝 좀 재밌긴 해요. 아, 재밌습니다. 어, 어느 또 이펙터가 나올지 네. 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